제 원칙이 있어. 모듈 간 결합성은 낮아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응집성은 높아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두 개의 모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모듈이 각각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되니? 네. 뭐 이거 같은 경우 컨트롤러, 서비스, 뭐 리포지터리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네.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서로 요청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서로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모듈 간 통신은 뭐 서비스면 서비스끼리 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통로가 단일화되면 좋아. 오직 서비스끼리만 통신하고 네. 얘네들끼리 통신 안 하고 뭐 이런 거라던가.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좋아요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왜냐면 좋아요라는 거 자체는 일종의 기록이야. 이해되니? 네. 기록인데 이 기록을 단순히 쌓기만 하면은 자 이제 좋아요에 보면은 5번 게시물에 좋아요가 50개 쌓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 그렇다면은 5번 게시물은 좋아요가 몇 개라는 거야? 50. 그치. 이거를 매번 가져올 수 있겠지. 어떻게 가져? 이렇게 하고 레프트 조인을 해서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지.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50개를 매번 세는 건 고통스럽잖아. 네. 그래서 게시물 테이블에 뭘 추가한 거야? 따로 칼럼을 판 거지. 네. 어떻게 보면은 중복된 데이터를 만든 거야. 그치? 아 물론 굳이 50개를 다 세면은 알 수 있는데 왜? 쿼리분을 간단하게 하려고. 네. 그리고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고. 네. 얘를 판 거야. 그렇다면은 여태까지는 좋아요라는 행위가 어디만 건들면 되는 거야? 리액션 포인트 테이블에 뭔가를 넣거나 빼면 것만으로 끝나는 거였어. 네. 이해되니? 네. 그런데 이제는 좋아요라는 행위가 좋아요를 했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추가를 하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렐 타입 코드를 까봐서 그게 리플라이면 어떻게? 댓글한테 접근하고. 네. 만약에 아티클이면 뭐야? 그리고 렐 아이디가 뭐야? 만약에 5야. 그러면은 5번 게시물에 가서 이걸 한번 해줘야 된다. 뭘 해줘야 돼? 셋한 다음에 뭐야? 굿 리 액션 포인트를 뭐 5로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네. 왜요? 아이디 5. 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좋아요라는 행위가 하나의 모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두 개의 모듈에서 일어나시는 거다. 오케이? 두 개의 모듈이 아티클 서비스에서도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지금부터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아티클 서비스에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지. 왜냐? 이게 없었으니까. 네. 근데 얘가 추가되면서 이제 좋아요라는 행위가 네. 모듈 두 개에 걸친 행위로 바뀌었다.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간단한 거야. 유저 이거를 그래 여기서 보자. 이게 맞나 이거? 아 맞아. 자 맨 처음 어떻게 되겠어? 컨트롤러에서 네. 들려야지. 리액션 포인트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두 굿 리액션 포인트. 네. 참 이거 들어오면은 이제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에서 네. 이제 뭘 한다? 들려. 아, 맨 처음에 액터가 야, 네가 이거 할 수 있냐? 물어봐. 그래서 이미 처리했으면 안 된다 하고 네.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하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럼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는 어떻게? add good 리액션 포인트 이게 뭐야? 하나 데이터를 쌓는 거지. 네. 이걸 하면 어떻게 돼? 여기 나오잖아. 네. 봐봐. 나 안 가져. 그게 위에 요거 요거가 실행이 되잖아. 네. 그런데 정말 이것만 하면 끝이야?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 이걸 한 다음에 뭐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야? 아티클은? 아티클 서비스의 권한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야?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잖아. 네. 나는 누구를 관리하기 위해 존재한 거야? 리액션 포인트를 관리하기 위한 거야. 네. 근데 리액션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인서트뿐만 아니라 이제 뭐도 해야 돼? 관련된 테이블에 이 개수도 한번 올려줘야 되잖아. 그럼 인서트에서는 어디까지만 할까요? 인서트는 이거잖아. 요거. 인서트에서는 딱 인서트만 하잖아. 기록만 딱 남기는 거 아니야? 기록만이야? 어. 암호개가 있는 거 아니야? 어. 이 기록이잖아. 암호개가 네. 3번 게시물에 대해서 좋아요 1을 했다. 언제? 오늘. 근데 아까 봤듯이 얘를 왜 했어? 얘가 왜 존재하는지 알겠니? 아, 얘는 현재 토탈? 그렇지. 근데 얘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다 세면 되잖아. 근데 얘를 하면 좋은 점이 뭐다? 허리문이 간단해지잖아. 네. 야, 이거 이해됐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해됐지? 네. 어. 그러니까 인서트뿐만 아니라 이제 뭐까지 해줘야 돼? 업데이트. 이것도 한번 해줘야 되잖아.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이거의 좋아요가 4에서 뭘로 고쳐? 5로 고쳐지지. 네. 그러면은 결국 네가 아티클을 건드려야 되지. 네. 그러면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가 아티클을 건드리는 게 맞아? 리액션 서비스가 엄연히 아티클 서비스라는 게 있고, 네.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 네. 얘는 얘만의 역할과 권한이 있고, 얘는 얘만의 역할과 권한이 있어. 네.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부서 과장님이 너한테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건가? 아니. 이상하지 뭔가. 네. 그러면 보통 다른 부서 과장님이 너한테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다른 부서 과장님은 너를 관리하는 부장님한테 일을 시키겠지. 그럼 그 부장님이 너한테 할 거 아니야.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어떻게 봐봐. 얘가 누구야?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지? 네. 리액션 포인트 서비스가 리액션 포인트 리포지토리한테 일시키는 거 문제없지. 이상하지 않잖아. 네. 자기 부하 직원한테 일시키는 거잖아. 일을 시켰어. 네. 그리고 나서 네. 렐 타입 코드가 아티클이면 어떻게? 아, 내가 이번에 좋아요 한 거는 뭐다? 아티클인 거잖아. 네. 그러면 어떤 서비스한테 토스를 해야 돼? 아티클 서비스. 그래. 아티클 서비스한테 뭐만?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는 했으니까, 내가 인서트는 했으니까 당신은 뭐만 하면 된다? 인크리즈가 뭐야? 증가시키다. 어. 여기 들어가. 아, 그러면 그 서비스는 서비스한테만 그 전달을 토스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을 토스?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지. 아. 그렇게 하는 거. 여기서는 뭐예요? 아티클 서비스는 네. 어, 증가시키는 거야. 이거 간단하잖아. 인크리즈는 네. 뭐야. 그러니까 왜 굳이 일을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하는지 알겠니? 아, 네네네. 어. 허리문이 복잡한 걸 막으려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약간 빠르게 업무가 막 꼬이잖아. 이 A팀 부장님이 C팀에 있는 애한테 일을 한다? 뭔가 이건 업무가 복잡해지면은 얘는 막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 팀이랑 부서를 나누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 아, 네. 그래서 부서 회의 때 부서장끼리 서로 회의를 해서 그때 서로 이제 뭔가 요청할 거나 어떤 거 하고 네. 어. 뭐 그런 의미에서 일이 이렇게 흘러간 거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맨 처음에 좋아요가 발생해. 네. 좋아요. 그러면은 리액션 네. 뭐야? 컨트롤러가 그치. 얘는 누구한테만 일을 시키는 게 좋아? 리액션 서비스. 네. 그 다음에 리액션 서비스는 지금 누구한테 일을 시켰어? 리액션 리포지터리. 리포지터리. 아주 정상적이지? 네. 리포지터리. 네. 그런데 지금 하는 행위가 오직 얘네 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타 부서의 협조가 있어야 돼. 네.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요청하는 게 맞을까? 리액션 서비스가. 그치. 얘는 응대밖에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야 돼, 사실은. 얘가 비즈니스 로직을 많이 알면 안 좋은 거야. 네. 그 다음에 얘가 타 부서 가면은 얘는 혼나. 얘는 월권이야. 얘는 막내가 타 부서 간 거야. 얘가 우리 핵심 부서잖아. 네. 근데 얘가 지금 그쪽에도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고 네. 아티클 서비스가 있고 네. 타 부서에도 엄연히 이런 게 존재하잖아. 네.
결국에 DB 수정하려면 얘를 하면 되는데 네. 아티클 서비스가 바로 얘한테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걸까? 아니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뭐 안 돌아가진 않지만 올바른 경우는 뭐다? 얘가 얘한테 해서 얘가 얘를 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 오케이. 또 궁금한 잠깐만 근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여기에서 바로 네. 얘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긴 해. 그러니까 요 컨트롤러가 웬만하면 뭐다? 얘한테만 일시키고 얘가 다른 부서한테 이렇게 해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네. 끔 가다가 정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얘가 여기에 다른 서비스들까지 붙어가지고 얘가 얘한테 한 번에 요청하는 경우는 있어 있기는 뭐 그거는 그렇게 나쁜 경우는 아니야. 됐어. 또 추가 질문. 그리고 뭐지 커런트 URL이랑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걔 커런트로 URL 하거든요. 그것도 만들고 유틸에다가 만들고. 잠깐만.